스텝이 된 지 2주가 훌쩍 지났다. 일도 점점 익숙해져가고 어느 정도 쌓인 일을 마무리하다 보니 모처럼의 휴일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오늘은 협재 해수욕장이라는 곳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들어오기 전에 너무 아, 어제도 얘기했지만 노년에 이제 지팡이 안 집으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야, 오늘 비 온다고 했는데 이 날씨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여긴 작년 제주 한 달 살기 시절 기대 없이 왔다 바다 색깔에 큰 감동을 먹은 곳인데 색깔 예쁜 제주 바다는 널리고 깔렸지만 굳이 여길 선택한 이유는 그냥 여기서 나오는구만.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숙소에서 한 시간 훨씬 넘는 시간이 걸리지만 상관없다. 네, 여기서 5분만 기다리면 되거든요. 네, 아무튼 한 시간 좀 넘게 걸리는데 저는 부산에 있었을 때 번화가나 이런 데서 되게 좀 멀리 살았었거든요. 어딜 가도 막 한 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곳에서 살아가지고 뭐 괜찮습니다. 오히려 껌이지. 예전엔 질리도로 탄 버스지만 간만에 장시간 이동은 설레는 법. 여행하는 기분도 들고 날씨까지 좋으니 더할 나위 없다. 앉으면 바다를 볼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도착한 협재 해수욕장. 우와. 왔다 왔다. 오랜만이구만. 여전히 이쁘네. 우와. 그대로네. 물 색깔 봐라, 물 색깔. 와. 자, 이제 슬슬 날씨가 더우니까 저렇게 사람들이 들어가서 물장구 치고 난리 났네. 이거지. 이게 제주도로 오는 이유가 아닌가. 오늘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이 정도 날씨면 여름이지, 이제. 바람이 시원해서 완전 한여름인 그런 느낌은 아니고 바람은 시원한데 햇살은 살짝 뜨거운 정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상대로 여전히 예쁜 바다색을 띠고 있었다. 힐링도 좋은데 앞으로 뭘 할지 생각을 안 해서 제일 무난한 카페 가보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발길 닿는 대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괜찮은 데를 발견한 것 같은데. 여기 왔다. Yeah. 남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당장 내가 여기서 맛있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면 그거야말로 화풀이다. 머러 커플로 이거 하나 주세요. 대박. 야, 오늘 생일도 아닌데 이렇게 초를. 아, 이거지. 이래 흔들려야지. 오늘도 이렇게 나만의 맛집 지도를 그려나간다. 야, 안에 또 딸기가 있었구만. 대박. 그동안 못 본 영상들을 정주행하기도 하고 다음 컨텐츠에 대해 구상해보기도 하고 불투명한 미래에 잠시 불안해하기도 했고 보고 싶은 사람들을 생각해보기도 하고 소가 되새김질하듯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보니 어느덧 마감 시간이다. 제주의 마감은 육지보다 빠르다. 여기를
아직 육지의 때가 덜 식힌 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지만 그들도 그들의 삶이 있기에 곧 수긍하고 발길을 옮겨본다. 어딘가로 가기 애매해진 나는 얼마 전 한 달 건 끊은 헬스장으로 향한다. 숙소에서 30초 컷. 못 갈 이유가 없다. 해외여행과 일 때문에 두 달이나 쉬다 와서 전성기 때 파워는 없지만 귀여운 무게로 열심히 깔짝거려 본다. 운동을 마치니 어느덧 10시. 하루를 마무리할 때가 왔다. 뭔가 많은 걸 한 듯 하지 않은 듯 마음이 싱숭생숭해진다. 여기서 뭐 계속 쭉 할 거 아니면 단기 중심으로 이렇게 좀 뛰어도 괜찮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주도는 그리고 특성상 이제 한번 했는가 하면 계속 보고 그 사람도 또 쓸 거면 먼저 연락해보고 그러고 나서 올려가지고 안 올라온 것도 막 한번 차례를 대답하면 계속 거기서 연락이 와요. 사람이 쉽게 성공하기도 힘들지만 쉽게 망하기도 힘들죠. 근데 뭐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맞다. 설령 오늘 뭔가 하려고 했던 일이 잘 안 이루어졌다고 한들 그것은 나의 잘못이 아닌 언젠가의 상황과 시기, 의지가 합쳐졌을 때 이루어진다고 억지로 몰아붙이지 않게 되었다. 제주 시내도 볼 게 많습니다, 여러분. 역시 제주도민과 함께라면 이 동문시장 나와서 보면 이게 바로 있구만. 예, 괜찮다. 저런 분수가 다대포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다대포는 약간 각 잡은 분수 느낌이라면 제주도는 아담하이 뭔가 아기자기하게 있는 느낌이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오늘 뭔가 일이 잘 안 풀렸다고 해서 크게 낙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오늘 할당량은 다 끝냈으니까. 다 하고 나간 거예요? 네, 다 하고 나갔죠. 아무튼 흘러가듯 보냈던 휴일 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가족 들어있기 힘들었는데. 꽤 왔네. 근데 깔끔하게 먹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어요. 막 좀 잘라서 이렇게 뒤에 깨알 리뷰. 어. 아, 비닐이 이래서 있구나. 다 묻히고 나서 알았다, 너 용도를. 아, 어리석네.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이유가 있다. 아, 모든 것은 이유가 있었다. 아. 이 센스를 내가 몰라봤네. 아, 무지했구만. 아, 근데 한 가지 좀 개선사항을 말하자면 뭐가 뭔지 이름을 적어줬으면 좋겠다. 와, 오늘 갔는데 그 청년몰 안에 있거든요, 이게. 거의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그냥 얘랑 이제 다른 한식 같은데 한식집 하나 열려있고 다 닫혀 있고.